제가 참 물정을 몰랐던 게,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에 이 택시 운전을 할수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안식을 하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또이 성도들의 애환을 좀 이제 경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막상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택시 운전을 하려면은 뭐 밟아야 되는 그 거쳐야 되는 절차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우선 그 택시 운전 면허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택시 면허 자격증을 따는데도 아무나 또 시험 볼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택시 면허 자격증을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을이 되자마자 그 수원에 있더라고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시험. 이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짜리 시험이에요. 뭐 인성 검사부터 이제 순발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검사를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또그 수원의 그 시험장에 그 주차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수원역에 내려서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데요. 한 아침 7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8시 한 3, 40분쯤에 이제 수원역에 내려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커브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막저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꽉 몰려오는데요. 순간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이게 무슨 재난 영화 찍는 것 같이 그렇게 막확 몰려와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8시 한 40분, 50분 그 어간이니까 이제 요 지하철 기차를 놓치면 이제 회사 지각하니까 그거 이제 기차 타려고 막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뾰족 굳으시는 젊은 아가씨부터 막 뛰어오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 출근할 때 이제 걸어 다니거나 뭐 지하철을 안 타니까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야, 사람들이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그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적성검사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앞에 이제 이 컴퓨터가 있고 또 이제 그 브레이크 밟는 거 이런 거가 있어서 밑에 페달이 있고 그런데요. 이쪽 옆에는 아주 애띤 그 총각이 아주 아들 같은 그 애띤 총각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또 이쪽 옆에는 나이가 한 60대 중후반 되는 뭐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쪽에 있는 그 60대 중후반 아저씨가 막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뒷다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 아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 와, 이거 큰일 났네. 막 계속 혼자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게나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3시간 넘게 이제 시험을 다 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옆에 앉은 이 총각까지 젊은 청년은 참 기도가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트럭을 운전하기 원하는 건지 뭐 택시를 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이 청년이 또 합격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쪽에 앉은 그 아저씨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때 이거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갈 때까지도 막 계속 이제 끙끙 앓으면서 그 시험을 보시니까요. 막이제 거를 막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합격했거든요. 제 합격을 그분한테 드리고 싶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그 아저씨한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그냥 회사 지각 안 하려고 뛰는 그런 경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그 소리가 지금도 막 애잖아요, 저한테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는 하나도 모르겠다. 막 혼잣말로 그 독백하는 그이 할아버지 같은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연세에 이제 새삼 택시 면허를 따시려고 적성 검사를 보고 계시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참 이 삶의 애환을, 성도들의 애환을 잘 모르고 그 뜬구름 잡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닌가,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운전 적성 정밀 검사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 자격증 이제 시험에 원서를 냈는데요. 이 보니까 이제 80문제 중에서 이제 60문제 이상을 맞으면 이제 합격인 거예요. 이제 59개 하면 이제 불합격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다 보고 났더니, 아, 이게 또 당일날 바로 이제 결과를 알려준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대기실도 없고요. 그 한 40대, 50대 또 젊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삼삼오 그 바깥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 제가 또 그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저분들은 태어나 어떤 인생의 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담배도 피우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좀 궁금하시죠? 이 8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받으면 합격인데 제가 64점을 받아가지고 겨우 합격을 한 거예요. 아, 참 그 점수로도 다 불러주는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 모든 분이 이게 제가 1번인 걸 아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1번, 64점. 되게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른 분들은요, 막 이렇게 두꺼운 그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80문제 중에 뭐 74, 75 이러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64점으로 겨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운전 면허증을 이제 손에 쥐게 되니까, 와, 이제 드디어 내가 택시 이제 운전대를 찾게 되는구나 했는데, 또 웬걸요? 택시 운전 면허증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틀 동안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LPG 가스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 두 달을 안식월을 갖기로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조기 복귀했기 때문에 택시 운전대는 잡아보지도 못하고 안식월이 끝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이 복귀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그렇게 이제 써주는 택시 회사가 있다면 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택시 운전을 좀 당분간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복귀했는데, 웬걸요? 이 복귀하고 나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가지고, 글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씩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들어간 돈, 시간 하나도 안 아까운 게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참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점검하게 됐는데, 아, 하나님께서 안식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제자 훈련, 사회 훈련 담당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해가지고 제자훈련 제대로 해보자고 이제 이런 좀 독려하려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 끝 무렵이에요. 교역자들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이제 그 피드백을 나누는데, 아, 우리 교회 그 교역자인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로서 또 제자훈련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그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가책이 느껴지느냐 하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내가 체험했나? 나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잘 알고 지켜보는 그런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너무 그 괴롭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을 복귀하기 곧 전 금요일인데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이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집에서 있는데 계속 그 부목사님의 그 고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안식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나. 제가 한 달 반 안식을 정리하면서 이 두 기둥 같은 그 택시 면허 따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깨달음들하고 마지막 날에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준 그 깨달음하고를 제가 조합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네가 이번에 택시 면허 따면서 그 성도들의 삶이 이게 참 게 어렵구나라는 거 느낀 거 그거 맞다. 성도들 진짜 힘들다. 그런데 그 성도들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하는 그 일을 목사인 네가 해야 되지만 그걸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네가 깊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면 그게 위로가 된다. 그 분당 우리 교회는 뭘 이벤트하고 뭐 막 그냥 뭐 떡 나눠주고 이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네가 먼저 깊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성도들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복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8장 18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현재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앞에다가 도입해가지고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고난이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내가 면허장에서 만나보고 적성검사장에서 만나봤던 그분들처럼 실제적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몇 구절 지나면은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항목을 보십시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겁니까? 그리고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해석하면서 여기 나오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 속에서의 아픔과 애환,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버거운 것이라면 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맞서는 복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고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 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대응해야 이 구체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반성한 게 내 설교도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주는 현재의 소망, 현재의 능력,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했던 그 선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저들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개천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던져야 되는 질문들, 이것들을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복음이 주는 소망이 현재의 고난에 맞설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릴 때 그냥 머리 끄덕끄덕하고 받아 적고 하는 이런 것보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속썩이고 애먹이는 그 큰아들 앞에 놓고, 또 어떤 병을 만나 실험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이 현재의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8절이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이 18절과 같은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과 관련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으로 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정된 마음이,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함께의 신비, 이 함께의 신비가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가? 제가 그 수원에 그 시험 보러 가가지고 너무 애띈 그 총각이 그 시험을 보고 그 신음소리를 내는 60대 후반 아저씨를 보면서 참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숨소리도 못 내고 시험을 보고 끙끙 앓으면서 시험 보는 이 시간, 이 현장에 이분들에게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함께의 신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이 실체 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함께의 은혜를 이 사람들도 이 시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질문해야 돼요. 복음이 주는 소망이 이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맞서는 능력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자, 본문 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통을 겪고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통, 이 분만실에서 겪는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인간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묘사하는 고통이 이게 장례식에서 절망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이 아니고요, 분만실에서의 고통, 분만실에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장례식에서 고통은요, 죽음 앞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절망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분만실에서 고통은 달라요. 장례식보다 분만실의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럽지만 차이가 뭡니까? 분만실에서 고통은요, 생명을 낳기 위한 희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법으로요, 분만실에
그 남편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남자들은 애 낳을 때 죽는데요. 막 과격한 부인들은 막 남편 머리 쥐어 뜯고 막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산통이 너무 힘드니까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나쁜 놈아,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그 머리를 쥐어 뜯는다는데 그 분만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대한민국 법을 난 너무 사랑합니다. 내 머리 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그냥 괴로운 게 그게 산통이래, 산통. 오죽 괴로우면 그 남편 머리를 쥐어 뜯겠냐고요. 아, 저희 집사람도 이제 큰 애를 낳고요. 이제 제가 이게 참 눈치가 없어요. 그 애 금방 낳고 막 얼굴 퉁퉁 붓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몸 풀고 있는 산모한테 제가 그 둘째는 언제 낳을 거야? 그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우, 진짜 화내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막 너무 화를 내가지고요. 둘째 낳자는 소리는 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아,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둘째. 또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셋째. 그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둘째기 꺼내만 돼도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이 왜 자신에서 둘째의 그 산통을 자원해서 고통을 겪느냐고요. 그 바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고통으로 얻었던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니까 기꺼이 여기 어머니들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장례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내버려 두면 이 고통은 처절하기 짝이 없는 절망의 고통인데 복음은 이 고통을 산통으로 바꿔주시네요. 산통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 안 낳아도 된다, 산통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나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복음은 내버려 두면 장례식에서 흘리는 고통과 같은 쓰라린 절망의 고통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품만실에서의 현실은 아프지만 이걸 견뎌낼 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그 희망의 고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지만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또 용기가 생기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복음으로 나는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그 범위를 그 다음 19절서부터 피조 세계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을 열거하고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생각의 범위를 모든 피조 세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묵상을 하면서 반성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은혜가 깊어질수록 개인 구원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안으로 그래서 그냥 산기도 가고 혼자 금식하고 혼자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축소지향적인 이 개인 구원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축소지향적인 바울은 확장하고 생각을 넓히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시야가 피조세계까지 넓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점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숨어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대통령이 임기도 다 못 채우고 그냥 파면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좁음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참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이게 너무 좋은 이름인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양의 우리. 그래서 이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울타리 쳐주시는 그 우리가 든든히 서간다는 차원에서 우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호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아,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게다가 막 보너스로 막 교회 이름이 좋아가지고 막 전국에 그냥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울부짖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됐으니까 당신들 교회를 위기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막 계속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그 교회 이름을 막 너무 잘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주년이 되는 지금 저는 이 이름의 위험성을 발견합니다. 이 우리가 주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끼리라는 편협한 우리 울타리 짓는 걸로 우리가 되면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이 우리, 나와 너가 어우러지는 우리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우리가 되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본문의 정신을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또 없잖아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어디까지 뭐 그냥 뭐 안 믿는 사람 정도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등산하다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리는 창조 질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좁아 터진 그 편협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 앞마당만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앞마당을 쓸어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온 나라가 다 타락하고 애들이 그냥 청소년들이 변질돼 있는데 내 새끼만 그냥 교육 잘 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되든가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멀리 더 넓은 곳. 그래서 뭐 진보, 자유 다 좋은데요, 보수 다 좋은데요, 좀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 다투지 않는 서로의 장점이 살아나는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그날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그러면 왜 피조세계가 이렇게 그냥 고통하고 단식하고 몸살을 앓는 현실이 됐느냐,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피조세계가 이렇게 신음하는 모든 건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타락이라는, 우리들의 타락. 그러니까 지금 뭐 지구온난화, 저는 유럽을 가보고 미국 동부, 미국 서부 또 그 동남아시아 다니면은요 이 큰일 났다 싶어요.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기온이 지금 이상하게 돼간다는 거예요. 시카고 같은 데는요 83년도 제가 이민 갔을 때는 막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50도, 막 눈 한번 오면은 막 무릎까지 오고 그랬는데 지금 막 시카고 겨울이 따뜻해가지고요 막 눈도 안 오고 그래서 다들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방영된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그 보셨습니까? 북극 곰들이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북극곰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 얼어붙은 그 얼음 덩어리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들이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어가지고요.
북극 곰이 이동할 통로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도 해야 되고 먹이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이 지금 어느 정도 그 북극이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가 하니까 지난 33년 동안에 북극의 얼음의 절반이 녹았답니다. 우리나라 아니요 그 한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크기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자식 혹은 우리 자식의 자식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은 실천이 그렇게 막연하고 두루뭉실 하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세제 아끼시는 게 세제. 그러면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뭐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또 이 신음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가 각성을 하고 창조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식이 있는가? 탄식이.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여기에 속으로 탄식해가지고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는데 이게 뭔지를 바울이 먼저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미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8장 23절에서 말하는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뭘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 already but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길에 있는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경계하고 탄식하는 것은 이 죄의 본능을 가진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믿음 좋다고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탄식해야 돼요. 제가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이 문제 없고 니들이 문제라고 설교하면 그 위선이에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 나 자신에게 늘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바울도 탄식을 하는데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속에 내재하는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두 갈래로 믿는 자들은 두 갈래로 탄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탄식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탄식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탄식이 뭐냐? 이렇게 죄로 물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탄식.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요. 그 탄핵 심판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막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새벽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해도 반쪽은 절망하고 저렇게 판결해도 또 반쪽은 절망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게시판에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도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는 게 대통령이 임기도 다 못 채우고 그렇게 파면되는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탄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에 불쑥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건 뭐 100% 이긴다 확신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패배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 여호수아 7장 5절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슬픔을, 절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본 경험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 100% 이긴다 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했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판명되고 난 이후인데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는데 그 인간은 안 보이고 지금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라니, 장로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믿는 우리가 이 가슴 아픈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기 잘못인 것처럼 고백하는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도 분석하고, 뭐, 이게 왜 그래? 누구 잘못인지, 뭘 없애야 되는지. 대한민국은요, 종편 이런 게 정신이 없이 나와가지고, 다 정치평론가, 다 정치평론가. 다 분석가예요. 그렇게 분석 잘하는 백성들이 모인 이 나라인데 어쩌다 이 꼴이 됐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내 잘못, 네 잘못 따지지 않고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분당 우리 교회 회개와 기도를 선포한다고 제가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저녁 8시 30분 1분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30분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영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혼미한 전국, 중국은 지금 또 사드 때문에 척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매일 한 끼씩 금식도 괜찮고요, 일주일에 한 끼도 괜찮습니다. 금식하면 우리 윗대 어른들이 또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이 한반도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중에 드림센터 9층의 기도실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므로 저 기도실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아간 잘못이다, 아간 목만 치면 된다, 그렇게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탄식, 믿는 자들의 이 죄성으로 인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저희 교회 그 교역자 사모님이 번역한 책이라서 그 책을 한 건 제가 받아서 어제 저녁에 읽는데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 제가 인용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허버트,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라고 하는데요, 조지 허버트의 제가 인용구를 읽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 그분은 한때 내 기쁨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지금은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조지 허버트 목사님이 경험했던 한때 내 기쁨을 가져가신 상태, 그래서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복음이 주는 소망이 뭡니까? 이제 곧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현실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오늘의 이 부끄러운 이 현실이 이제 이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이 나라가 누구 어느 선진국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이 역사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이 모든 설교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2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슬픔이 안개 걷듯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그래서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결론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과거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아까 그 단어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례식과 같은 절망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분만실에서의 눈물로 바꾸어 주셔서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위한 소망의 눈물을 내가 흘리게 되었다는 이 소망으로 회복이 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가사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2절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이런저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아픔 중에도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후회 감격을 가지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무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개인의 심령 우리 가정 위기를 만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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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품만실에서의 고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능력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교회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런저런 아픔과 상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내버려 뒀으면 이것이 장례 절차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고통의 쓰라린 아픔인데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 이 쓰라린 고통이 분만실에서의 고통 이 쓰라린 고통이 생명을 잉태하는 참 소망의 고통으로 전환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자리 잡음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역사에 아버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늘 아픔과 가슴 아픈 이 모든 이 쓰라린 현실들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나라와 민족을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